개인의 문제라고 사실은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좀 위장하면서 그렇게 다들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사람들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좀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갖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약한 어떤 조건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들 혹은 상처받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엄마의 신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작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머니가 차린 어떤 신당, 신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동생이랑 함께 성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나 문제에 봉착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떤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어떤 기복적인 행위들에 매달리는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고 그것이 사실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약간은 그 매달림이 좀 징글징글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제 삶이 좀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머니로 대표되는 어떤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의 약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이 기도 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랑도 맞닿아 있다. 처음으로 제가 작업했던 연작 시리즈가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제목의 작업이었어요. 제가 사실 작업에 가족들을 등장시키게 된 것도 그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였는데 처음에는 그 어머님도 돌봐야 되고 동생도 돌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 같은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감정들만 둥둥 떠다녔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작가로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을 때 결국 나의 삶이 어떤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생과 엄마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의 작업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삶 속에서 뒤엉켜 있는 상황을 좀 캔버스에 크게 압도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이제 갓 출발해서 이제 막 좀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리기의 방식에서도 굉장히 그냥 성실하기만 하고 뭔가 꼼꼼하게 그리던 그런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예전에 했다면 지금은 좀 회화라는 어떤 특징, 유화의 물성 같은 것들 좀 고민하면서 그리기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좀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 작가에게 가족은 짊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떨쳐낼 수도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작은 사회적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문정 작가의 가족 연작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수렴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비춰볼 수 있는 생생하고 정교한 렌즈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대 끼고 있는 관계성의 감각을 강렬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정 작가와 인물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이 가까움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동시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문정 작가의 작업 속에는 구조 요청을 하는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회화 작업에선 다른 변화들이 발견되는데요. 인물과 다른 거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주체로 혹은 꿈꿀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하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정우 미술관에서 처음 공개하는 그 긴 밤을 보낸 언니에게라는 큰 작품이 있는데 그게 아마 다음에 고민을 담고 있는 작업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작업을 해올 때는 물론 제가 뒤엉켜 있는 가족 안에서의 기억이나 가족들의 존재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그 중심이 우리 가족 전체 혹은 타인으로 존재하는 어쨌든 가족, 사회인으로 존재하는 가족에 초점이 있었다면 정작 제 얘기, 저가 느끼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어쨌든 동생의 존재였고 그 동생이라는 존재가 저의 어린 시절을 형성하고 저의 성격도 만들어줬고 제가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떤 식으로 갖게 되는지도 사실은 동생 덕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자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동생이 아니라 제가 되는 네 그런 작업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얼굴을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떤 감정들, 특정한 게 읽어줬으면 하는 감정들을 의도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뭔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를 걸고 있다,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화라는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빈 캔버스를 계속해서 채워나간 일이고 굉장히 시간성이 어떤 다른 매체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의 경우에는 같이 시간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의 어떤 시간성은 어떤 현장성 같은 시간이라면 회화의 시간성은 약간 축적된 시간들. 그래서 제가 회화를 그리는 동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의 어떤 행위나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캔버스에 오롯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결과가 끝난 이후
작업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회화보다 저는 그 과정으로서의 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제가 회화를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매체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고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많이 보시고 작품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그림 속에 저의 이야기가 저만 알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결국엔 자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감해 보시면서 작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도 변하고 그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방식도 변하고 있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색깔도 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